아버지도 고집이 혹시 세요? 네, 왜 그러냐면 딱 집어서 왜 아버지를 먼저 보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집안이 들어오시는 어른들도 그렇고 고집이 다 세네. 이 아버지 쪽 집안이, 이 김씨 집안이 아, 맞아요. 고집이라면은 어디 가서 앉아. 그리고 본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남의 말안 듣고 하고 싶은 건 해야 되고 내 직성대로 가고 싶으면 가야 되고. 이게 분명히 가시밭길인 걸 알면서도 내가 가서 긁히더라도 가봐야 되고. 고집 빼면 시체다 그래요, 어른들이. 그래서 앉자마자 웃으면서 물어본 거예요. 들어오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다들 직성도 강하고 고집도 세서. 근데 아버지가 딱 그러고 본인이 딱 그러고 엄마는 중간에서 두손두발다 들고. 왜냐면은 엄마도 고집 있고 주장이 강하고 하신데 아빠를 못 이겨. 아빠 고집 부리면은 아무도 못 말린대. 안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엄마가 중간에서 그냥 그래. 뭐 여기서 더뭐 어떻게 한다 그래서 뭐 달라질 게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그래. 이렇게 해서 넘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또 얘기를 했듯이 두분다 건강에 문제가 없으셨으면 참 다행인데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은 어머니가 어찌됐든 간에 그걸 잘 넘기고 오신 것도 진짜 다행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아직 내년까지는 건강을 좀 많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어머니 산부인과 쪽으로는 검사를 좀 받으시거나 아니면 그쪽으로는 병원에 가신 적이 없어요? 부인과 진료 쪽으로는? 네, 그냥 그 폐경이 온것 같아서만 가본 그냥 적 있으시지. 그렇게만 해서 네. 그래서 내년까지는 건강을 좀잘 보셔야 되는 게 이상하게 엄마는 꼭 부인과 쪽으로 문제가 조금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어른들이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건강 관리를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잘 버티고 넘어가셔야지만 어머니가 큰 무리 없이 그래도 60곡에 넘어가시겠다 지금 어른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만 잘 챙기시면 될것 같고. 혹시 어머니도 일하세요? 네. 무슨 일 하세요? 그 음식 하세요. 그 직접 뭐 장사를 네.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도시락 업체에서 어머니 음식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일을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네. 어머니 진짜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일을 하시는지를 또 물어봤었던 이유가 부인과 쪽도 그렇지만 그다음에 무릎 아래 하체 쪽으로가 지금 좀 많이 안 좋게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잘 챙겨야 되겠다 지금 얘기를 같이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부모님이시니까 이제 먼저 얘기를 해준 거고 이제 본인 얘기를 해줄게요. 이제 제일 궁금한 게 본인이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직장은 지금 다닌 지는 오래됐어요? 1년 정도 됐어요. 1년? 여기서 혹시 그만둘 생각 있어요? 지금 당장은 없어요. 여기서 네네. 이 일을 계속 할 거예요? 어찌됐든 돈은 벌어야 되니까. 그치? 먹고는 네. 살아야 되니까. 직장 왜 내가 여기서 계속 일을 할 거냐고 물어봤냐면은 본인은 이 일을 오래 하고 싶지 않아 보여요. 네. 이 일을 꾸준히 할 생각도 없고 꾸준히 할 마음도 없어요. 근데 이 일을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렵고 힘든 것처럼은 또안 들어와. 또 일을 봤었을 때. 배우면은 충분히 할수 있고 어느 정도는 손에도 익었고 그래서 지금 이 일은 하고는 있는데 길게 봐도 본인이 한 1년 정도밖에 더 일을 할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할 건지를 물어봤었던 게 본인 요즘 마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 내가 이거를 계속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지,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돈을 조금 뭐 모으든, 아니면은 좀 돈을 어찌됐든 간에 벌어야 되니까, 벌면서 뭔가를 좀 해보든, 아니면은 돈을 조금 벌어놓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할수 있었을 때, 그때 움직이든,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을 거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요. 꼭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아니더라도, 여기 직장은 오래 다닐 마음이 사실은 본인한테는 들어오는 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일을 하는 것도 사실상 잘 맞지도 않고.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뭐 들은 건 들은 거니까, 음악을 하고 싶다라고 했고, 음악을 할 거예요라고 했는데, 진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노래만 부르고 이런 음악이 아니라, 몸도 같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뭐 춤도 추든 아니면은 뭐 뭔가를 이제 같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하는 이런 거를 본인이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거기에 대한 흥미를 많이 느끼고 그렇게 스트레스도 풀고 좀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있어. 근데 하나 얘기를 해줄게요. 이거를 직업으로 가기에는 본인이 좀 많이 힘들 것 같아. 이 음악이라는 부분이나 내가 하고 싶은 이 길로 완전히 들어가는 거는 사실은 모험이 80%인 것 같아. 그리고 이쪽을 뭐 꾸준히 해봤다라고 지금 들어오지도 않아. 그리고 만약에 뭐 진로를 바꿔서 가는 거는 시기든 나이든 다 상관이 없어. 무조건 상관이 없어. 이 판이 죽었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는 별로 메리트가 없어. 다 상관없어.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늦어도 도전을 해보는 거는 나는 언제든 환영이고 그렇게 도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해보라고 꼭 얘기를 해줘요. 나이랑 상관이 없이. 근데 이걸로 완전히 가도 될까요? 라고 하면은 우리 할머니는 그러지는 말아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투잡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잡고서 간다라고 하면은 할머니는 오케이. 근데 이거를 완전히 내 거로 다 만들어서 나는 오로지 이걸로만 갈 거야 라고 하면은 조금만 다시 생각해라. 지금 어른들은 그래요. 이걸로 먹고 살기는 솔직히 조금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어른들이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더 본인이 부지런했으면 좋겠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너가 너무 게을러 빠져서 이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마음은 큰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움직이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 본인이 뭔가를 정말 시도를 해서 하려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은 좀 너가 부지런히 움직여서 내가 일을 하면서라도 주말이라도 저녁이라도 내가 잠을 조금 줄여서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조금 덜 하면서라도 그러면서 본인이 꾸준히 준비를 해가지고 투잡식으로 움직여서 한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재밌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돈도 벌고 그리고 이 투잡으로 하면서 큰 돈은 아니더라도 왜냐면은 이걸로 돈을 많이 벌 거야. 너 이걸로 가면은 너 성공할 거야. 너 이걸로 가면 자리 잡고 잘할 수 있어. 이게 아직까지는 보여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도 수입은 조금씩이라도 챙기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도 할 수도 있을 것도 같아. 근데 하나 또 어른들이 얘기를 해주는 게 뭐가 있냐면은 본인은 돈이 주머니에서 모여지지를 못해. 있으면 써야 돼. 있으면 다 나가야 되고 이게 돈이 남아있는 꼴을 못 봐, 본인이. 그래서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을 써야 돼, 본인은. 그래서 어른들이 하나 본인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는 그러지 말래. 그거를 차라리 너가 하고 싶은 거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간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결국에는 다 쓸데없는 거잖아. 그렇죠. 안 그래? 사놓고도 내가 이거 왜 샀지? 해놓고도 내가 이거 왜 했지? 돈을 썼는데 어디다 썼지? 결국에는 이렇게 다 흩어지는 돈들이다 보니까 너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꺼내봐라 그래, 어른들이. 없어.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지금부터는 본인이 정말로 이 음악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싶다면은 이쪽에 투자를 해서 본인 거를 만들면서 가는 거는 괜찮은데 그 외적으로 나가는 지출은 넌 분명하게 그거는 막아야 될 거야. 안 그러면은 돈이 계속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고가 반복이 될 거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네. 그렇게 해서 나눠서 했으면 좋겠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는 진짜 길면은 1년 정도밖에 더 안 보여. 거기서 한두 달 정도는 더 갈 수도 있지. 한두 달 정도는 먼저 그만둘 수도 있고 그때 돼도 완전히 음악 쪽으로는 다 하지 말고 본인이 할 수 있고 시간을 좀 나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은 본인한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요. 그 대신 처음부터 너무 크게 갔지 마. 본인은 내가 뭔가를 하겠다 그러면 본인도 자신감은 되게 많아. 오히려 겁도 나지만 자신감도 많기 때문에 나는 근데 무조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해서 덤비면은 실패도 굉장히 빠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계획을 잘 짜서 가야 될 거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원래 본인 성격이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도 신기해. 남의 얘기 잘 듣는 사람 아니거든, 본인. 누가 맨날 내 귀에다 대고 얘기해봐야 본인한테는 듣기 싫은 말이면은 속이 경읽기야. 안 들어. 뭐하러 들어? 내 바쁜 시간에 내가 진짜 이거 이렇게 있을 거면 차라리 내가 집에 가서 쉬고 말지. 본인은 딱 그렇게 잘라버린다고. 근데도 여기까지 와서 듣는 얘기면은 새겨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한다 그러면은 아마 생각보다 재밌게 할 수도 있겠다. 지금 어른들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만 했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리고 또 하나 혹시 술 좋아해요 이제? 예전에 많이 마셨어요. 누가? 다요.
식구들 전부 다? 네, 다 좋아하세요. 네, 하나 얘기를 해줄게요. 본인이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술로 가신 분이 있대요. 술을 너무 많이 좋아하셨던 분이 계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술은 좀 줄여라, 뭐 좀 많이 먹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본인도 혹시 술 좋아해요? 네. 본인도 술은 좀 줄여요. 왜냐하면 지금 오장육부를 들여다 봤었을 때 무조건 술 많이 마신다고 간이 안 좋고 무조건 담배 많이 핀다고 폐가 안 좋고 이러진 않거든요. 네. 물론 뭐 문제는 생기기는 하겠지만 근데 본인을 봤었을 때는 숨도 차고 그 다음에 이상하게 속도 굉장히 더부룩하고 그리고 간도 별로 좋지를 못하대 할머니가.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을 할 거면은 본인 술은 줄여라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해야지만 본인이 내 건강 챙기고 갈 수가 있어. 그게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본인 그렇게 좋아하는 노래도 못해. 숨이 한 번씩 너무 차요. 헐떡헐떡 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꼭 조심을 해라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줘요. 알겠죠? 네.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면 만약 그 저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노래를 당장 이렇게 크게 할 거는 아니고 이제 어쨌든 현실과 타협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빨리 봤을 때는 30대 후반에는 이걸로 빛을 좀 보고 싶어요. 좀 꾸준히 한다면 그게 가능할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저는 이렇게 노래만 하는 것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악기도 다루는 건 있어서 그거랑 이제 작사 작곡 편곡 같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하는 거는 좋은데 내가 그때 뭐 빛을 볼 수 있을까요라고 하면은 난 솔직하게 크게 빛을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주변에 내가 처음에도 그랬잖아요. 너는 고집이 일단 너무 세다고. 네 주관이 너무 강하다고. 그게 뭔가를 이제 내가 정말로 너무 잘해서 정말 누가 봐도 와, 쟨 정말 천재야. 쟨 너무 잘해. 해도 어느 정도는 대중과도 맞아야 되고 어느 정도는 타협도 돼야 되고 뭐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뭐 수정을 원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너는 뭐가 제일 크게 문제냐면은 일단 본인 고집에 아니라 그러면은 안 듣는 게 문제야. 그래서 본인이 그거를 수없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거야.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될 수도 있어. 왜냐면 봤었을 때 능력이 없지 않거든 본인이 아예. 그리고 정말 너는 진짜 그냥 취미로만 해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 나는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진짜 현직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인데도 상담할 때는 대놓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걸 하고 본인이 그렇게 욕심대로 해가지고 잘 된 거 있어요? 난 대놓고 얘기를 해.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사람하고 타협이 안 되고 그게 대중성하고 맞지 않으면은 사실은 빛을 보기 힘든 부분이 맞아. 그치? 네, 맞아요. 그쪽 이쪽 장르가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본인은 이 고집이 사그러들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인이 잘 맞춰서 간다 그러면은 완전히 너 이만큼 작 뜰 거야. 너 이만큼 돼가지고 너 정말 잘 될 거야. 라고는 솔직히 말을 못 해주겠어. 그치만 그래도 너가 하는 거에서 재미는 보면서 갈 수는 있을 거야. 그 부분이 개선이 된다라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네. 망할 거야, 안 될 거야, 취미로만 해. 이거는 아니야. 그래서 아까 할머니가 얘기한 것처럼 너가 더 부지런히 움직여서 본인한테 투자를 해가면서 이거를 투잡으로 움직여서 하면서 본인이 많이 노력을 해봐라라고 하는 이유가 그러면서 배우라고. 그러면서도 어른들이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그때 또 발생되는 수입도 본인한테 많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쌓여가는 재미도 느낄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하나 또 얘기를 해줄게. 본인의 단점으로 얘기를 해주자면은 조금 괜찮아서 반응이 좋아서 혹은 또 그걸로 금전이 되면은 너는 한 가지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조금 자만해져. 그런 경향이 있어 본인이. 성취욕도 강하고 어디 목표에 달성하는 그런 욕구도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사람이 뭐 명예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다라는 이런 욕구라는 부분이 본인은 굉장히 강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본인이 되게 심취가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안 돼. 네. 그 부분만 잘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은 아마 어른들이 보여주는 것보다 하나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야. 근데 본인을 자 저만큼 정상 위까지는 사실은 좀 힘들어. 그만큼 받쳐주는 힘은 사실은 약해.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거야. 더 많이. 그리고 사람들 말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꼭 그렇게 해야 될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구설도 굉장히 많아, 본인이 주변에. 너가 잘못해서 발생되는 구설도 당연히 있겠지. 사람은 다 잘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참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본인한테 모서리가 돼, 꼭. 그래서 구설이 꼭 돼. 그래서 항상 사람하고 잘 조율을 하는 방법을 본인이 연구는 많이 해야 될 거야. 그래서 사람 얘기를 듣는 방법도. 작사도 작곡도 다 괜찮아. 근데 사람들이 하는 말에도 귀를 기울여 봐야지 문제점도 찾을 수가 있고 더 나아질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지금까지의 본인을 봤었을 때는 그런 걸 사실은 듣지를 않아. 왜? 너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쟤도 마음에 안 들진 않잖아. 본인은 조금 이런 성향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맞춰서 가는,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좀 달라질 거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네. 그렇게 하면서 좀 준비는 30대 중반은 빛을 보기가 조금 힘들 수는 있어. 만약에 본인이 정말 꾸준히 정말 10년 동안 잘 다듬으면서 잘 만들면서 그리고 투잡으로도 하면서 이제 뭐 생계는 꾸리고 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한다 그러면은 조금씩 나아지면서 30대 후반보다는 오히려 나는 40줄 들어가야지 빛을 조금 볼 것 같아. 근데 그때까지는 그럼 손 놓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다시 또 10년은 날아가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나가면 당연히 시간도 단축을 할 수는 있겠지. 그리고 상황은 더 좋아질 수도 있겠고 그거를 잘 맞춰서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30대 중후반부터는 빛을 본다라고 말을 해주기는 솔직히 조금 어려워. 네. 그리고 지금 하는 일도 아마 한 1년 정도 있다가는 분명히 바꿔서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생각을 잘 해봤으면 좋겠다. 지금 어른들이 그래요. 네.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남자요. 남자요. 지금은 없고요. 있어요. 지금 있어요? 네. 오, 언제 만났어요? 1월 달에 만났어요. 아, 그치. 나 깜짝 놀랐어. 남자가 그렇게 세게 들어오는 게 없었는데. 만난 지 그럼 3개월 정도 된 거예요? 네, 3개월 좀 안 됐어요. 그 사람이랑 연애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몇 살이에요? 일곱이에요. 27. 얘기해요. 네, 잘 만날지 궁금해서. 이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만나봐야지 일단은. 지금은 사람이 사실은 있으라고 들어오지는 않았거든요, 사실은. 그래갖고, 되게 뜬금없이 들어온 사람인데. 맞아요, 네. 왜냐면 지금 사람이 드는 타이밍도 아니고, 뭐 이제 뭐 연락을 막 꾸준히 하다가 아니면은 뭐 안지 좀 됐다 이게 아니라 정말 뜬금없이 들어온 사람이라고밖에 안 돼요, 지금 볼 때. 연애는 하면 당연히 좋죠. 뭐 이별수가 있어, 이때는 이럴 거야 들을 필요 없고, 사람은 만나요. 만나도 괜찮아. 그 대신에, 지금 당장에 이 사람이랑 지금 만나는 사람이랑 정말 너한테는 좋은 인연이니까 이때까지 보자라고는 아직 말을 하기는 조금 힘들어. 네네. 연애는 해야죠, 당연히. 연애를 너무너무너무너무 나는 축복해요. 잘 깨기도 하지만 그건 진짜 농담이고 연애는 잘하는 게 좋고 사람 자체가 나쁘게 들어오는 거는 없어. 어떻게 보고 있으면은 야, 니도 성격이 지랄맞은데 니 성격 맞춰주는 남자면 만나보면 괜찮지. 안 그래? 그래도 그것도 나름 순둥이는 순둥이 같아. 그래요? 본인한테 애초에 부딪혀가지고 뭐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이 보일 것 같으면은 아예 그 사람이 그냥 말아. 그런 부분들은 있어. 그래서 그래도 나름 순둥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성격 없는 사람 어디 있고 고집 없는 사람 어디 있어. 그 중에서 너처럼 좀 더 세냐 아니면 좀 더 그냥 적냐 요 차이야. 사람은 그래도 맞춰주려고도 하고. 근데 싸우면 니들도 개싸우면 되겠다. 네, 맞아요. 싸우면 개싸우면 되는데 그래도 최대한 맞추려고는 해. 상대 쪽에서 너는 안 지려고 하고. 안 그래? 너는 10번 중에서 2번, 3번밖에 안 져주잖아.
맞아요. 응? 그쪽에서 7번, 8번 지지. 그런 차이라고. 그래서 그나마라도 그것도 순둥하다 그러는 거야. 냅두면 괜찮아. 물론 너 역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포인트가 서로가 너무 다른 거지. 화가 나는 포인트나 아니면 짜증이 나는 거나 아니면 서로 좋아하는 거나 싫어하는 거나 이런 포인트들이 잘 안 맞는 거야. 근데 모든 연애는 다 안 맞아. 맞춰가는 거지. 그러니까 승질 좀 고맙네. 네. 알겠지? 네. 걔도 많이 참는 거야. 니네 진짜 싸우면 개싸움 되니까 조금만 조심해. 네. 그것만 아니면 괜찮아. 근데 걔도 한 번씩 약은 올린다. 걔도 한 번씩은 진짜 툭툭 건드리면서 약은 올린다. 한번 네가 어디까지 가나 한번 해보자 좀 이러면서 지금 약은 올리는데 그래도 걔는 그게 표현이다. 그러니까 서로 지랄 맞아. 그러니까 연애 잘해요. 네. 지금 당장에 뭐 문제가 있을 거다. 니네 그렇게 개처럼 싸워도 또 맞을 땐 또 잘 맞으니까. 그러니까 잘 연애해요. 좋아. 네. 연애하는 건 좋은 거니까. 알겠죠? 네. 고생했어요.